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골스의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은 클레이 탐슨이 여전히 녹슬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고 아직도 과거의 그 폭발력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상으로 결장 중인 루카 돈치치가 설상가상으로 야로나 양성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흑장미 데릭 로즈가 결국 발목 수술을 받게 되며 최소 8주 결장이 예상됩니다. 건강하게 회복해 돌아오길 바랍니다. 인디애나는 캐리스 로버트를 트레이드하려고 하며 트레이드 데드라인쯤 그의 행선지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하네요. 클리블랜드는 조 해리스 영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무려 41세인 조 존슨. 17, 18 시즌 이후 오랜만에 보스턴과 10일 계약을 맺고 NBA 코트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클리블랜드. 이 때문에 ESPN 분석가 켄드릭 퍼킨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친정팀으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르브론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은 레이커스가 부진한 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르브론이 팀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 했네요. 만약 르브론이 자신의 재능을 클리블랜드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과연 농구팬들 사이에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클리블랜드는 리키 루비오와 연장 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